혹시 네, 이거 워스킹 예배인 줄 알고 오신 분 계세요? 다 그냥 우리 무면라이더.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워시퍼스 무먼트라는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세우고 그래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자. 예,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고요. 이 저희가 지금 섬기는 이 거리의 예배는 워스킹이란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 또 청년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세워가는데 매주 주일 저녁 7시 반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연합이 잘 되지 않아서요. 저희가 지난주랑 그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비었어요, 여기가. 좀 속상했지만 아무쪼록 거리에서 예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막상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숨어있는 예배자를 찾는 목적이 좀더 가까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전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제가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다 이제 지역의 교회를 보냈죠.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몇 달이 못 돼서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큰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네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연합이 잘 되지 않잖아요. 네 교회 내 교회 딱 선이 그어져 있어서 뭐 그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우리 청년들이 교회 밖에서 이렇게 길거리는 아무런 소속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물론 이단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길거리에서 함께 예배해서 연합이 되면 교회들도 좀더 쉽게 연합이 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워시퍼스 우먼트 채널에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고,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실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워스킹이라고 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채팅방을 만든 이유는 가사를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PPT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공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예배하시는데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실 수도 있어요. 얘네 뭐 허가를 받고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지속하고 있나 하는데, 주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찬양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주님, 오늘 지나가다 들린 예배자들, 이 예배를 사모해서 온 예배자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명의 예배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시가, 이 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병든 청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이땅 가운데 다시 한번 다음 세대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Yeah. 사라져. 찬양받으
예.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예수의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 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여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또 나라를 향한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중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깐 말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저는 개역개정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저에게는 이제 쉬운 말 성경을 봐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뭐 하려고 이 많은 재물을 내게 바치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들 그것이 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이제 나는 너희가 태워 바치는 순양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기만 할 뿐이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가 조금도 기쁘지 않다. 내 앞으로 나올 때 너희는 항상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더냐. 사실 너희는 나의 성전들만 어지럽힐 뿐이다. 이젠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재물일랑은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피우는 향들도 내게는 역겨운 악취에 불과하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각종 절 다 함께 모이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가 더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말이지 나는 너희의 매달 초하루 모임과 각종 정한 절기들이 아주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계속 감당하기에 내가 그만 지쳐버렸다. 너희가 하늘로 두 손을 펼치고 내게 기도하더라도 나는 내 눈을 가리고 너희를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해도 나는 내 귀를 막고 한마디도 듣지 않겠다. 너희의 두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늘 주일이니까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오셨을 터인데 종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손님으로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최대한 간략하게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기독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 없이 무슨 교회를 얘기하고 예배 없이 무슨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그마치 6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숫자가 600만 명이에요. 사실 과거에는 1000만 명까지 우리가 통계를 냈었는데 좀 많이 이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600만 명이에요. 600만 명이면 제가 경기도 김포 사는데 지금 경기도 김포의 시민이 50만 명이 안 돼요. 여러분 600만 명이면 김포시가 6개는 가만있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지? 네, 뭐 6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6, 5, 30 아니지. 12개는 있어야 되네. 와우. 엄청 말하고 보니까 엄청나네요. 우리 기독교 파이팅이 있어요. 숫자가 엄청나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둡고 근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왜 아직도 막 살인이 일어나고. 물론 뭐 기독교인이 많다고 살인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조금은 더 아름다워지고 풍족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되게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막 묻지마 살인들, 막 뭐랄까요, 그 분노조절 장애를 인한 막 묻지마 칼부림들, 망치 들고 다니면서 누구 막 패려고 돌아다니고 막 성폭행하고 막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남을 바라봐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그때마다 뉴스에
우리 믿는 자들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이 예수를 닮겠다고 하지만 실제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실제 내 눈앞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실제 뭔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은 돕는 돕기는커녕 뭐 신부정신도 잘 안 하고요.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리스찬이라는 되게 열심히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계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 제가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이분이 좀 대단한 도전을 한번 했어요. 주일날 이 노숙자 분장을 완전히 하고 교회 앞에 앉아 있었어요. 교회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마침 또 비가 왔어 그날. 아, 더 블루해 보였겠죠. 그걸 영상으로 잘 담아주신 컨텐츠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한 두 명 정도의 청년 빼고는 다 어우 막 이렇게 피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또 자매들이 많았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한 청년은 경찰에 신고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고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아유 여기서 밥은 드셨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참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종리스찬 이 전도사님이 그 분장을 한 채로 교회로 들어와서 강단으로 날아가서 가발을 벗고 딱 앞에 서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메시지가 강력하잖아요. 막 청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뭐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어. 이거 자체가 설교였어.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와 삶이 굉장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부흥이 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저희가 기대하는 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에즈베리의 부흥처럼 예배가 끊이지 않더든지 청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세상을 개혁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막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기던지 이런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잃어가고 서로는 벽을 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서로를 돌보거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 일말에 몇 명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특별하게 대단히 여기기 시작해요.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지 않게 여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특별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부흥이 필요해요.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원해요. 근데 왜 부흥이 안 되는가 막 역으로 쫓아가서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전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걸 발견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인데 시작하자마자 주께서 뭘 마음에 이렇게 쌓아놓으셨는지 이사야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더 이상 나한테 짐승 가져와서 제물 드리지 마! 더 이상 나한테 절기를 지키지 마! 나 이제 질렸어! 역겨워! 받고 싶지가 않아! 예배를 멈췄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시대 교회 하나님이 만약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이런 거예요. 야! 사도신경 외우지 마! 역겨워! 토할 것 같아. 교동문 하지 마. 일어나지 마. 그냥 앉아있든 누워있든지 마음대로 해. 아무것도 내 앞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주님, 우리 주님 좋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리고 내 신앙 더 증진하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전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종으로 나가십니까? 손님으로 나가십니까? 은혜 받았다는 기준이 뭐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아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아니면 앉아있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네 교회는 너무나도 잘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식의 순서가 완벽하게 짜여져 있고 이 한 가지 행사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예배 프로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가 너무 질서정연하게 잘 정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치르고 나오면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게 되죠. 물론 진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배를 진짜 드리라고 그렇게 서비스를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라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대원들은 찬양을 준비하고 안내위원들은 안내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잘 냉정하게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 잘 서비스 받았다. 아 오늘 찬양대 찬양 죽였어. 은혜로웠어. 오늘 목사님 설교 괜찮았어. 감동이 있었어 나한테. 나한테 감동이 있었어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 오늘 좋은 예배였어. 좋은 예배였어. 여러분 그 좋은 예배는 열린 음악회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불후의 명곡에 가서 드릴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냐 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종입니까 손님이십니까?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잘 없어요. 아 빨리 끝나고 가서 가족 모임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고 가서 점심에 아, 오늘 교회 국수 나온다 했으니까 근처에 맛있는 데 가서 청년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막 생각해요.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아시죠? 무슨 의도인지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드세요. 괜찮아요. 가족여행 가십시오. 모임도 가지고 외식도 하시고 PC방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주일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왜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돌아가냐 이 말입니다. 덕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하나님 앞에 할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온 우주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했다? 근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냥 왔다가 그냥 서서 나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군가는 철철 눈물을 흘리던지 누군가는 기쁨을 얻던지 누군가는 세상을 향해 한탄을 하던지 누군가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던지 누군가는 가슴을 찢고 저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뿌리던지 예레미야처럼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군가는 하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지는 일들이 매주마다 일어났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있게 되냐 말입니다. 이제 황당한 거죠. 여러분의 오늘 예배는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 예배는 좋으셨나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배 기초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짜임새가 완벽하게 돼 있어요. 너무 완벽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덕분에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 잘 짜여진 예배 프로그램과 교회를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배를 세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제가 심각하게 던져드립니다. 예식만 드리고 예식만 치르고 집에 돌아간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요. 공 쳤다고요. 공.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던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주님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아시죠? 예배 빼먹지 않았고요. 성가대 활동도 했고요. 주님 저 11조도 꼬박꼬박 했잖아요. 심지어 제 전도도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저 아시죠? 아니 나도 누군지 몰라. 난 네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없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없는데 주인이 없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익숙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다시 한번 예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들만 어지럽히는 게 무엇일까요?
성전에서는 구조가 있어요. 앞뜰이 있고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지성소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와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문안 인사를 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문 앞에만 와서 됐죠 이제 나 왔다 갑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 문지방만 밟고 집에 돌아갑니다 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근데 다들 그러고 있다니까요. 진짜 이게 예배 드리는 줄로 다들 착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멈출 리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살리자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복잡하게 뭔가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늘 내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게 무슨 방법이 필요하다면 방법을 취하십시오. 일찍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일찍 나가서 기도로 준비하세요. 전날부터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될 것 같으면 전날부터 뭐 금식을 하든지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번에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그 한 번의 예배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물불 가리지 말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땅에 머리를 쳐박아서 예배가 성공할 수 있다면 땅에 머리를 쳐박으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반드시 주일에 그 한 번 예배라도 성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걸 너무 소원하고 기뻐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는 그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오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소망해보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이 이 땅 고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 잠깐 하고 네, 또 찬양하고 이제 이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 Thank you.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오늘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반드시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심해서 주님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특별히 우리 한국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참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로부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심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이태원이 더 이상 소돔과 고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땅 경배하는 땅 하나님이 주님 되신 땅이므로 소문난 일을 드러나게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워스킨 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뛰쳐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이 도시를 위해서 이 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저들의 예배가 송두리째 뒤집어지게 하시고 깊은 임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이 거리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속히 부흥을 일으키소서. 그러므로 당신을 믿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예배자 한데 모여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하늘나라의 예배를 마음껏 누림으로 이 땅에 조금 더 사랑이 충만한 땅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 일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는 워스킹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면은 왜 이들이 나와서 이러고 있느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마지막 찬양 한 곡 하나 앞에 올려드리고
다 같이 나와서 사진 항상 찍어요. 같이 예배드리신 분들이랑. 그러니까 같이 사진 촬영 있으니까 바로 나와주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뭐 제가 얘기 안 한 거 없죠? 예, 다 있습니다. 매주 주일 저녁 7시 반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역할 분들 찾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세우고 할 분들 찾고, 특별히 이 같은 비전으로 꼭 이태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네, 예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세워가는 일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만 붙들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